성착취와 불법 사체가 결합된 신종 추심은 극도로 악랄한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자신이 직접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인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가 성립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협박과 성착취까지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당하는 채무자 중 다수는 대출을 진행하던 초기에는 상대가 정식 대부업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올해 초 3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상담원이 전화를 했구나. 그래서 아시는 분이 카톡을 드릴 테니 그 연락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카톡 아이디인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녀가 글을 남긴 대출 중개 사이트는 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이미경 씨에게 대출을 해준 곳은 왕차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이름조차 없는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대출 원금은 1,700만 원인데 이미경 씨가 갚은 돈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종결을 원하자 왕차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군데? 야, 왕차장이다. 네 개야 너. 그 담임도 없어 해가지고 내가 다 턴다. 이름 뭐야? 왕 뭐야? 사장이라고 씨잖아. 너인 개 씨잖아. 지금서부터 네가 넘긴 자료랑 증거자료 사용자가 다 넘길 테니까. 다 넘겨. 다 넘겨. 상관없다. 끝까지 한 내용 다 있으니 너 딱 기다려라 씨잖아. 한창 욕을 퍼붓던 왕 차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 들으라고 전화번호를 눌리더라고요. 그 상대방한테 여보세요 막 얘기를 하니까 아 누구 누구 어머니 아시죠? 그 딸의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죠. 담임 선생님 되시죠? 이 어머님 제가 지금 선생님 개인 인적상 팔고 다니면서 불법업자들한테 첫 팔고 다니고 있거든요. 왕 차장은 고등학생인 미경 씨의 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한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전화가지고 엄마 얘기하면서 너희 학교 찾아간다고 막 그러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딸아이가 지금도 많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가족과 지인, 주변 동료까지 왕 차장에게 시달리자 그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면제도 한 번에 털어놓고 솔직히 그 죽으려고도 했었거든요. 몇 번도 손도 그어보고 근데 이제 제가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누가 안겠어요. 그럼 또 애들이 다 안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자식들 때문에. 왕 차장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왕 차장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와 제주까지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왕 차장 같은 애들이 제일 악질적이고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해놓고 카톡으로 심사하면서 이자율을 거의 주위에 100%를 매겨버려요.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한 거를 이제 보니까 한 30만 원 받고 저 한 300만 원 줬더라고요. 300만 원을 줬는데도 계속 저한테 이제 한 거의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더 내놔라 이러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사실 진짜 뭐 가정도 파탄 나고 뭐 직장 잃고 아니면 진짜 목숨도 잃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한국금융범죄연구센터의 이기동 소장. 왕 차장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그 조직을 조사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도 왕 차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두 번째, 부모님한테 협박하고 지인들한테 협박하는 역할을 했던 또 왕 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왕 차장이 이제 닉네임으로 4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책, 그리고 추심책과 인출책,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까지 왕 차장은 모두 4명이라는 것입니다. PD수첩은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을 추적한 끝에 최근까지 사무실로 사용됐다는 한 오피스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황급히 사무실을 비우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왕 차장은 바로 이곳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추심 행위를 벌였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으셨나? 이렇게 음식물도 다. 어우, 냄새. 그쪽으로 다만 지금 만기 전에 먼저 이사 쪽으로 나가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미처 지우지 못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한 명씩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핸드폰 되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팀인데요. 네. 네, 저희 이번에 왕 차장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 직원이라 잘 모른다는 그는 사실 이미경 씨를 협박했던 그 목소리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야, 이 X야, 왕 차장이다. 이 X, 그 담임수석부터 해가지고 내가 다 턴다. 너인 개 X야. 상담책이었던 여자 왕 차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차장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 저희랑 좀 대화 나누실 생각은 좀 없으실까요? 그런데 왕 차장의 진짜 정체가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 이름은 뭐예요? 왕 차장이 사장입니까? 그쵸. 사장님 뭐 저희 사무실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네 명의 왕 차장 중 실질적인 대표이자 총책임자로 알려진 남자. 그의 진짜 이름은 장모 씨였습니다. 총책 장 씨를 알아보던 중 그가 불법 사채 조직인 왕 차장 외에 등록 대부업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가 대표로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발견한 장 씨의 사무실. 공유 사무실 안에 있는 한 칸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람 없는 책상 한 개와 벽에 붙은 정식 등록증이 전부였습니다. 왕 차장이면서 장 대표인 그는 어떻게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저희 나라는 대부업이 약 20시간 이상의 교육만 수료하면은 등록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이 하려면 바지를 세운다 그러죠.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을 통해서 이제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서 이제 일정의 이제 금액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그걸 빌려서 네이버나 이런 이제 대출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쪽으로 땡기는 거죠. 대부업 등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에게 등록 대부업체는 왜 필요했던 걸까?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를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일단은 대부업 등록을 해요, 정식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포폰, 이제 다른 가명의 직책, 대포 계좌를 사용해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불법 대부업이라고 하면 100%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록 대부업체로 채무자들을 확보한 다음 정작 대출을 진행할 땐 왕 차장 이름으로 고금리 사채를 쓰게 하는 겁니다. 총책 장 씨에게 통화를 요청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MBC PD수첩 팀입니다. 말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지금 어떻게 지랄입니까? 왜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뭐 취재하냐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고금리 대출한 건 맞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왜 만나, 이 X야나.
불법적인 일을 하신 거에 대한 죄책감과는 없으세요? 아니 꺼주세요. 왕 차장은 맞으세요? 꺼져 이 개X야. 그는 더 이상의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었을 때는 대법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 이상, 연 20%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이제 큰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 3, 4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개인정보를 넘겨주거나 팔아먹는 그런 이제 구조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불법 사채 시장은 여전히 성황입니다. 해마다 단속과 검거를 해도 불법 사채의 싹은 다시 자랍니다. 보통 이제 한 개의 조직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수법이나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같이 일할 때 팀원들이죠. 팀원들이 그만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례들 많이 봤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얘가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파출소에서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걔네도 경찰에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하는 거 없이 걔네 경찰이랑 싸워요. 그리고 그냥 대포폰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심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개씩 만들 수 있는데 100명이면 걔네가 대포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1000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도 뭐 경찰 전화하면 유심씩 던지고. 현직 사채업자 김 부장 역시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야겠다거나 잡히겠다는 걱정하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개의치 않게 생각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고 안 잡는 거 맞나? 안 잡는 거겠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채업자의 측근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총체까지 검거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주변 형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경찰 적발되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따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이 저한테 일하자고 연락 와가지고. 조직은 깨져도 남은 이들이 불법 사채를 이어간다는 것. 도시에서 어떤 사람 잡혀갔잖아요. 네. 근데 계속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되니까요. 처벌도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네. 지금 이 잡혀간 분들 이 형을 좀 낮게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네. 무조건 낮게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들이 예상하는 처벌 정도가 있나요? 벌금? 그들의 예상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의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가 약 40%, 벌금 등 재산형도 40%였습니다. 그럼 이자제한법 그 초과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대부업법을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정형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사실상 실형 나오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가장 아픈 정수리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빼앗아야 돼요. 이 돈을 밥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야 돼요. 그게 환수가 안 되면, 그게 몰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죠. 부패재산 몰수법을 좀 확대를 해서 사실상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부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좀 넓혀야 돼요.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큰데 국가가 환수한 금액은 적다 보니 불법 사채 시장의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지는데 저금리로 빌려주는 곳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힘든 청년들은 자꾸만 음지로 숨어듭니다. 박준수 씨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 신용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제도금융권은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금융권은 신용도가 필요하고, 예. 또 연체 이력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예. 그쵸. 근데 사금융은 그런 걸 조회를 안 하니까. 만약에 금융권이 안 되면은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채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죠. 그럼 돈이 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생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생계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금감원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돕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73%가 20, 30대 청년입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천사의 미소를 하고 다가와서 그 돈을 빌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얼굴로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최악의 범죄. 그게 사채다. 지금 고리대금업자 얘들 처벌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붙는 거는 이 청년들이 왜 사채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정책.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불법 사채로 내몰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가장 약한 고리들입니다.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고금리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죄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물론 성착취물을 이용한 추심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까지 적용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단속도 비웃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사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정부와 수사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